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요, 총 길이 약 53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시간은 9분 47초입니다. 여기서 운전장치 조정 능력을 하시고 주행능력 점검을 하시는데, 출발하셔서 첫 번째 돌발 나오면 잡으시고요, 경사로 멈춰서 3초 후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자, 좌측으로 좌회전 하시고, 이때 방향지시등은 켜도 되고 안 켜도 감점 없습니다. 쭉 가시면서 교차로 한번 통과하시고, 자, 두 번째 돌발, 예, 잡으시고, 많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 주차 한번 하시고, 돌아서, 예, 여기서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회전. 그리고 네 번째 돌발 나오시면 잡으시고 돌아서 가속 구간 하시고,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잡으시고,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랜덤으로. 자, 그리고 종료까지 해서 9분 47초에 끝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5초 초과할 때마다 마이너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네,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네. 첫 번째, 시트 조절. 네, 좌석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끔. 공단은 쿠션이나 방석이 없습니다. 키가 165 이하이신 분들은, 네, 방석이나 쿠션을 꼭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 확보가 잘 되게끔 의자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미러 조절. 네, 사이드 미러 조절 하시는데,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요, 내 차가 보이면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 왼쪽에 황색선이 보이게, 우측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 네,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 차가 살짝 보이고 바퀴가 살짝 보일 겁니다. 우측으로 요 황색선, 이 황색선이, 네, 보이게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십니다. 네, 세 번째는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를 먼저 안 채우고 먼저 시트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이유는, 자, 우측 사이드 미러는 손을 쭉 뻗어야 돼요. 쭉 뻗어서 조정하려면 이 안전벨트가 쪼여요. 그래서 가끔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시트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전벨트를 다시 채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가끔 안 채우시는 분들이, 예, 한 분씩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세 번째, 시트 맞추고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안전벨트 채우십시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도 위치를 파악해 놓으세요. 비상전멸도 위치를 파악 안 해 놓으시면 돌발 나오면 2초 안에 정지를 하시고 3초 안에 비상전멸도 켜셔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거, 예, 찾지 마시고 미리 시험 대기 중에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자, 긴장이 되니까 차에 타시면 가끔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락이 걸려요. 그럼 핸들이 잠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30초 뒤에 시험이 시작되면서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자, 그래서 핸들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핸들을 건드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시동 걸라고 하면은 핸들을 좌측으로 쭉 밀면서, 깊숙이 밀면서 키를 돌려주시면, 예, 락이 풀립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예,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끝나면 심호흡을 하시고, 심호흡 세 번만 하시고 멀리 시선을 한번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선, 2차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선이 내 프론트 윈도우, A필러랑 대시보드에 어디에 걸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채점기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채점기인데요. 자, 이게 신형 채점기고요, 이게 구형 채점기입니다. 그래서 채점기가, 아, 나는 구형 채점기구나, 아, 나는 신형 채점기구나. 그리고 점수 보이죠? 총점수 100점, 여기 100점입니다 합격 점수는 몇 점? 80점. 아직 여유가 20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합격이 중요한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채점기 이 원리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채점기 원리 영상 좀 보시고요. 자, 색깔 보이시죠? 색깔 보시면 이렇게 초록, 끝난 거는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예, 과제를 하는 색깔은 주황색으로, 예, 황색 신호 있죠? 이런 황색 신호로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청색은 지금 해야 될 것들,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기를 좀 아셔야 된다. 채점기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보이죠? 시간은 9분 47초. 여기서 9분 47초 넘어가면 감점이 되는 겁니다. 5초마다 마찬가지. 전체 시간 9분 47초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과제별 소요 시간, 뭐 직각 주차 2분, 경사로 뭐 3초, 뭐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별 소요 시간. 그리고 세척기 이제 복원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한 30초 정도 지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엔진 시동 거시고요. 시동 걸고 나서 이제 운전장치 조정 능력 네 가지 항목 아시죠? 첫 번째 전조등 조작 능력.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 켜는 등입니다. 이거를 또 상향등, 하향등, 켜고 끄는 거, 요거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는 와이퍼 조작 능력.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윈도를, 창문을 닦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 이거를 킬 줄 아는지 끌 줄 아는지 이걸 테스트합니다. 자, 세 번째 방향 지시등. 내가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할지 뒷차가 따로 오면 방향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차가 움직이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점검하는데 두 가지만 랜덤으로 합니다. 네 가지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끔 전조등 조작 능력 하다가 감점 먹는 분들은 다시 원위치 다 끄셔야 돼요. 안 끄시고 와이프 멘트 나오면 다른 기기 조작으로 감점 먹으니까 틀리면 무조건 다시 원위치입니다. 처음 상태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꼭 점검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집에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러면서 출발하라는 멘트가 나올 텐데 그 멘트 나오기까지 한 2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 다 듣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방향지등 키고 가면 늦어요. 한 10초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바뀌면 뭘 하냐면 첫 번째 방향 지시등 어디? 좌측 방향 지시등. 출발 신호입니다. 출발. 차를 출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도로 주행에서도 출발할 때 좌측 방향 지시등 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 두 번째 뒷바퀴 브레이크, 그죠? 주차 브레이크라 그러죠? 주차 브레이크도 핸드 브레이크를 해지를 시켜야 돼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지를 시킵니다. 이때 해지시키고 그냥 출발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 된 등이 보일 겁니다. 이게 꺼졌거나 아니면 영어로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 써있는 글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에 꺼진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주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기판을 1초만 봐주세요. 1초만. 세 번째, 이제 그럼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나오면 출발하셔야 돼요. 멘트가 도중에 나오고 있는데 출발하면 실격됩니다. 그럼 출발하세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D2종은 1종은 클러치 밟고 1단 넣으시고 천천히 떼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 5m 가면 삑 소리 나죠? 그럼 삑 소리 나면 끌 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삑 하고 끄셔야 돼요. 안 끄시면 감점 5점이 됩니다. 근데 감점 5점만 되면 다행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돌발 있죠? 여기 돌발이 나와버리면 감점이 15점까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방향지등 안 끄시면 방향지등 소등 이방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오는데 이 멘트가 돌발 돌발 돌발을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돌발 멘트가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돌발이 첫 번째 나와버리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 문제 없는데 운 나쁘게 방향지등 감점 먹으면서 돌발이 동시에 나오면 못 잡아요. 그러면 15점 감점 먹겠죠? 돌발 멘트가 묻히니까 감점 멘트에 꼭 방향지등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방향지등을 깜빡했을 때 돌발 나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럼 채점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채점기가 보고 계시면 이 돌발 그림이 여기에 딱 떠서 빨갛게 들어와 버려요. 그럼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버리는 거죠. 채점기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소리를 듣는 게 더 빨라요. 그죠? 그래서 꼭 방향지등 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 가는데 방향제동 끄고, 자, 돌발이 안 나오고 채전기 그림이 이렇게 경사 그림이 떴어요. 그러면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이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돌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자, 이렇게 파란불 뜨면 브레이크만 떼고 가지 말고 거리가 멀면 엑셀을 밟아주세요. 몇 킬로까지? 20킬로 안 넘게 10에서 15킬로까지 꾹 살짝 밟아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오면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관성으로 탁 타력으로 올라가시면, 자, 채전기가 주황색 들어왔죠? 멈추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지. 그리고 여기 쳐 보이죠? 1, 2, 3초 되면, 마음속으로 3초가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일종은 반클러치, 미리 2초 정도의 반클러치를 미리 하세요. 1초 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반클러치 미리 하시고, 자,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4km 될 때까지. 그리고 4km 되면 닫으러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은 2종은 브레이크를 발을 얹고, 네, 속도 조절하면서 내려가시고요. 1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밟고 가면 1단 기어로 가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안 붙어요. 여기서 클러치를 밟는 분들이 있어요. 클러치 밟으면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내리막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꺾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꺾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좌회전 우회전 영상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 도는 거는 다들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예, 여기는 어려워하지 않은데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니까 어때요? 급커브죠, 급커브. 급커브를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차를 가다가 한번 정지하세요. 어디서? 예, 요 사이드 미러 보이죠? 요 끝에 사이드 미러 끝이랑 연석 끝이랑 일치하게끔, 예, 내 시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는 차가 약간 뒤에 있어요. 예, 3인치 시점에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있으면 내 시야에, 예, 사이드 미러랑 이 연석이랑 일치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 핸들을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뗍니다. 미리 다 꺾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뒷바퀴 사이드 미러 보시면서, 예, 가시는데, 만약에 내가 핸들을 돌렸는데 차가 뒷바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돌렸는데, 예, 뒷바퀴가 선을 터치할 것 같다, 그럼 핸들을 한번 푸세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사선으로. 그리고 다시 핸들을 꺾으세요. 그러면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하시면, 예, 걸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걸린다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팁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자신 없으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도선 보이죠? 유도선 따라 쭉 도시면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일로 가시더라고요. 이건 역주행 실격이에요. 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로 가시고, 자, 이렇게 돌고 나면 핸들 딱 풀리면 뭐부터 봐라? 예, 신호등부터 보세요. 자, 신호등 적색입니다. 예, 적색인데 여기서 천천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또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 예, 적색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 10초를 까먹은 거예요, 10초를. 그래서 여기는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핸들 풀리고 나면 뭐 신호등 상관없이 무조건 엑셀을 살짝 밟으세요. 적색일 때 10km, 15km 정도 밟으시면 이 정도 오시면 초록색으로 딱 바뀔 겁니다. 그러면 통과. 자, 여기서 딱 바뀌는데 정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격됩니다. 예, 여기서 주황색 들어왔죠? 그러면 차는 정지를 넘었나 안 넘었나요? 넘었죠? 그럼 진행하셔야죠. 멈추면 안 돼요. 정지선 기준이에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갔을 때 초록불이에요. 엑셀을 밟았어요. 그러면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10초 뒤에 바뀌니까 정지. 그리고 다음 신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끔 이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 갔을 때 주황색 들어오면 엑셀 빨리 밟으세요. 통과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주황색 들어왔을 때는 멈추면 낫겠죠. 정지선이 내 시야에 보이면, 네, 정지하시고, 내 정지선이 시야에 안 보였다, 그럼 주황색 들어오면 한 3초 정도 들어오니까 빨리 엑셀 밟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다가 요 정도 지나면 발은 어디에 올려놔야 되죠? 브레이크에. 관성으로 갑니다. 왜? 돌발 나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돌발. 자, 돌발 나오면 정지. 돌발 안 나오면 진행. 자, 우측에, 자, 차가 주차하고 있죠? 그럼 본인 2번. 자, 근데 2번은 나오자마자 또 꺾어야 돼, 반대로. 이때 꺾었다, 풀었다, 다시 꺾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면 아예 3번에 넣는 게 나으세요. 그럼 여기 주차하고 있으면 돌발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또 엑셀을 밟아서 시간 단축하시고, 우측으로
도셔서, 뭐 자신 없으면 속도 줄이시고요. 커브는 엑셀 밟으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크리프 현상으로 브레이크만 뗀 속도로만 가시고, 여기다가 예, 주차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주차하고 나올 때는, 주차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주차하고 나올 때는 여기 가속 구간은 차 있으십니다. 이 정도 갔을 때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대 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는 나오셔도 되는데, 이 정도 왔다 그러면 여기 금방 지나가니까, 속도 올리는 구간이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보내고 예, 가십시오. 자, 그리고 주차하고 나올 때 돌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돌발이죠. 예, 다 나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우회전하고 나면 여기가 예, 교차로죠. 방향지등, 좌측 방향지등 켜시고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그때 예,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깜빡이는 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핸들이 90도 정도 꺾이기 때문에 저절로 꺼지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돌고 나면 예, 채전기를 한번 잘 보세요. 돌발이 살아있죠, 그죠? 돌발 살아있는데 이 교차를 방금 통과했어요. 이 교차로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초록색으로 있어요. 초록색으로 예,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이 나올 수 있다? 있다. 아, 돌발 살아있으니까 1번, 2번, 3번 안 나왔지만 4번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예, 이 교차로 초록색 그림이 바튼 터치, 이 가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냐면 이 가속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예, 엑셀을 살짝 밟아줘도 되겠죠. 문제는 여기에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안 나오시면 시간 단축, 커브길이니까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돕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파란불로 나와 있습니다. 속도는 여기 빼놓고는 다 20 미만입니다. 예, 핸들 똑바로 되면 이제 정면을 잘 보시고 진입을 하는데, 요때부터 채전기 봐야 되겠죠. 차 똑바로 그냥 잠깐만 보시는 겁니다. 자, 갔는데 채전기가 중앙에서 들어왔죠? 예, 가속까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전방 보시고 속도계를 보려면 0.1초만 딱 보세요. 20km 이상. 자, 20km 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20km 딱 맞추시면 디지털은 18km 밖에 안 나와요. 한 23km, 24km, 25km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초록색 들어왔 때 속도를 줄이면 감점입니다. 예, 언제 줄인다? 이 주황색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20km 이하, 뭐 18km, 17km 상관없어요. 20km 이하로만 내려가면 돼요. 정진하지 마시고요. 감점 먹으니까 좀 속도 줄이고. 자, 우리가 가속구간 아까 뜨고 돌발 살아있는 거 봤죠? 그러면 여기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그럼 바로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자, 준비합니다.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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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그리고 비장전 멜트 이렇게 해주시면, 뭐 2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1정이 문제죠. 1정이, 자, 1정 가속구간 되게 어려워도 하시는데 예, 쉬워요. 자, 이제 돌고 나시면 자, 돌발 나오는지 보시고, 자, 지나가는데 채전기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 여기 나오는 차가 없으면, 나오는 차가 없으면 예, 여기서 미리 기어를 2단 바꾸셔도 됩니다. 예, 2단 바꾸시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차가 있을 때는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좌회전 돌고 가서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돼요. 2단 바꾸셔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1단 한 8km, 2단 한 12km예요. 그러면 4km 정도 더 빠르죠. 4km 좀 더 빠른 게 체감으로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코너 커브 돌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어버립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클러치만 밟아도 속도가 줄어요. 왜 주냐면 브레이크처럼 바퀴를 눌러서 줄이는 게 아니라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평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요. 그리고 다시 클러치 천천히 뗍니다. 내리막에서는 클러치 밟으시면 속도 안 줄어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2단으로 미리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되고 멈춰서 바꾸셔도 되고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어쨌든 이 파란색일 때 바꾸셔야 됩니다. 2단은 주황색일 때 바꾸시면 감점입니다. 기어 변속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어 변속하면 소용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용없습니다. 이때 기어 변속을 하셔야 돼요. 이때 기어 변속하시거나 이때 기어 변속해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채전기 보시고 예, 주황색에서 기어 변속하십시오. 자, 들어옵니다. 우리 교본 지침 있죠? 예, 교본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 자, 붕! 25km까지 올렸어요.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브레이크 클러치 쓰면서 속도 줄입니다. 20km 이하 됐어요. 2단.
다시 클러치 살 들고 동연결 해주고 돌발로 맞췄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교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랬더니 되게 어려워 하시죠? 여기서 거의 다 떨어져요. 예, 합격이 우선입니다. 합격이. 예. 자, 두 번째 방법, 과제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국어 숙제, 영어 숙제 따로따로. 자, 그래서 이종처럼 먼저 속도부터 올립니다. 자, 들어왔죠. 2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붕! 23km 속도 줄여. 이종처럼, 그죠? 그 다음 뭘 한다? 예, 클러치 밟은 상태에서 3단이다. 예, 속도를 줄이고, 예, 10km, 15km 만든 다음에, 10km 만든 다음에, 예, 클러치 밟고 3단이다. 그러니까 속도 과제 먼저 해주고, 기어 변속 과제 따로. 자, 세 번째 방법.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국어 숙제 먼저. 자, 들어왔죠? 자, 주황색 불입니다. 주황색 불에 어떻게 기어 변속 3단이다. 먼저 기어 변속까지 먼저 끝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예, 이종 보통처럼 가속까지 붕 25km 속도 줄입니다. 그죠? 예, 20km 이하. 그리고 나가서 돌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이 됐을 때 1단 바꾸셔야 돼요. 자, 돌발 잡고 나서 1단 바꾸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분들, 1단 꼭 바꿔야 되나요? 안 바꾸셔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자, 2단으로 속도 조절하고 나올 수 있으면 굳이, 예, 네, 1단 안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좌회전하고, 이제 마지막 뭘 켜야 되죠? 우측 깜빡 켜야 되죠. 종료, 차를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가끔 100점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풀면 안 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올 때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나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옵니다. 그럼 채점기가 아예 꺼져버려요. 더 이상 작동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여기서 사고 나면 실격인가요? 실격 아니에요. 합격했기 때문에 실격 아니고, 수리비만 배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멘트까지 꼭 듣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장르 기능 영상 다 보셔야 돼요. 가끔 영상 전체 풀코스 영상만 하나 보시고 클러치는 언제 떼야 되나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든 영상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학원은 4만원, 뭐 5만원, 공단은 2만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댓글로 1000번 물어보고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영상 10번 보는 게 낫고요. 영상 1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시고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하신다라면 다들 빠른 시간 안에 면허 취득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의 포스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슈리였습니다.